두 분이 주신 대안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나 IoT 쪽에서의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스를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삼성 쪽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해부터 실적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기가레인을 또 주셨습니다. 아이디스와 기가레인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죠.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 아이디스부터 볼까요? 네, 아이디스는 카메라인데 그냥 카메라가 아니고요. CCTV용으로 들어가는 네트워크 카메라 이쪽과 함께 DV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DVR요? 있습니다. 네, 혹시 관제 쪽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DVR이라는 얘기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CCTV에서 카메라에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디지털로 변환돼서 저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CCTV 돌려보자 그러면 테이프 돌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죠. 그게 아니라 디지털 변환 장치를 통해서 시간대랑 클릭해서 보죠. 잘하시네요. 네. 그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 디지털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아이디스 파워텔 인수를 하면서 영상 보안 토탈 솔루션까지 확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또 솔루션 업체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또 좀 더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디지털 분야 쪽에서 이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쪽과 연결시켜서 네. 이 방범 쪽 그리고 또 주차 관제 유도 저쪽에 자리 났으니까 글로 가세요라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요. 또 산업 안전 관리까지 확장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같이 인건비가 높았을 때 나오는 인건비에 대한 절감. 요즘 보기에는 주차장에도 주차 요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모든 게 다 이런 카메라를 통한 CCTV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 무인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스마트 팩토리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 안전 관리와 연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회사의 강점이 보통 이제 4채널과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4개 이쪽이 아니라 이제 이런 보안망부터 수천 수만 개까지 다 카메라를 연결했을 때 이런 관련된 컨트롤을 직접 유연하게 갈 수 있는 플랫폼이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시장 지위가 상당히 양호한데 글로벌 영상 보안 분야 쪽에서 한 5위 정도까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또 국내 물리보안 시장 쪽에서는 마켓쉐어 1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시장 지위가 충분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104개사 그리고 또 해외는 70개사가 거래선이다 보니까 의외로 어떤 확장세는 뚜렷하다라고 좋네요.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2020년도부터 실적 레벨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확장세가 들어가는데 좋네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파워텔 인수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95억이 나왔습니다. 149% 증가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올해 한 3,400억 영업이익은 충분히 나올 텐데 시총이 2,800억이다. 쌉니다. 그런 쪽에서 재무구조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뭐 CCTV 쪽에 오히려 실적이 탄탄한 종목을 보자라고 하면서 대안주를 주셨습니다. 아이디스,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사용관 차장님은 기가레인 주셨네요. 네, 사실 뭐 먼저 아이디스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CCTV 쪽에 대안주 하면은 사실 아이디스밖에 없거든요. 그쵸? 실적도 뭐 2018년도부터 흑자 전환해서 작년에는 영업이익 183억까지 냈어요. 네. 매출액 2천억이 넘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CTV 외에도 사물인터넷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스마트홈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대안주로 이제 기가레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가레인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RF 고주파 통신 부품 쪽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 기지국, 장비, 커넥터 이런 쪽을 생산을 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단에서는 LED 같은 쪽에서 반도체 제작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내 최초로 커넥터 개발해서 약간 통신 쪽에 5G 쪽으로 많이 이제 테마가 좀 잡히는 그런 종목인데 여기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글쎄요. 일단 올해는 사실상 5G가 버라이즌 같은 쪽 그리고 북미라던가 인도양 이런 쪽들로 매출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열릴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미국 쪽의 수주도 이미 많이 받아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패권을 계속적인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5G를 누가 먼저 구축해서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빠르게 하반기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 보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니 LED 쪽 시장 규모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인 프린터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LED용 포토 장비입니다. 이쪽이 글쎄요. 작년에 탑티어 고객사 쪽으로 첫 장비 인도를 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수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물 인터넷 쪽이 이런 5G 쪽과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모든 가전제품이라든가 집에서 통제하는 부분들을 로봇,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 전부 다 연결이 되면서 모든 가전제품들이 사물 인터넷화가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왔었던 기가레인 같은 기업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21년도 매출액이 62% 증가가 됐습니다. 영업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았어요. 비우호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G 이동통신용 기지국용 안테나 이런 쪽들의 매출이 증가가 된 부분이고요. 거기다 미니하고 나노 LED 관련된 장비 매출도 같이 증가하는 본업에서 잘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네네. 때문에 올해부터는 일단 영업이익 순이익이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기조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신사업단에서 스마트홈까지 전부 다 4차 산업과 연결돼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올해 순이익이 최고의 실적을 좀 낼 것 같아요. 140억의 순이익이 기록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엔 250억 그리고 24년도에는 330억까지 나오면서 지금의 시총은 굉장히 저렴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가레인 IoT 쪽에 오히려 좀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사차장님은. 그럼 기가레인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바로? 네, 가격은 뭐 현재가에서 한 1,700원, 1,800원 정도. 까지 열어놓고 좀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2,500원 잡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4년도에 정말로 영업 순이익이 330억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땐 추가 상향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손절가는 1,450원 종가 이탈했을 때 짧게 잡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가레인 사영권 차장님이 주신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아이디스도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지금 가격대 밑에서 조정 나올 때마다 대응 가능한 실적 양호한 네, 종목이라고 좋습니다. 보고 있고요. 따라서 27,000원대 밑에서 대응한 전략과 함께 목표가는 지금 월봉 패턴을 보게 되면 서서히 변화가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했을 때 네. 약한 32,000원대 정도 부분까지는 반등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4,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주신 대안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이디스와 기가레인 두 분 모두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로 역시 이런 시장에는 이런 종목을 봐야겠죠. 실적 탄탄한 종목들로 코맥스의 대안주 아이디스와 기가레인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셨고 전략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